릴리의 생일이어서 레아는 릴리에게 스파데이를 선물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관리를 받기 위해 멋진 핑크 로터스 부티크 스파에 도착한 후 각기 다른 방으로 보내졌습니다. 두 친구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조심해! 그림을 보세요. 어느 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릴리입니다. 저 웨이터의 쟁반에 있는 음료는 분명히 독이 들어있어요. 릴리는 최대한 빨리 거기서 나와야 해요. 조나는 다른 타임라인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에는 A학점을 받는 학생이었지만 이 현실에서는 낙제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성적이 더 좋아질지 알아보기 위해 그를 정하게 처했습니다. 정학 시간 동안 조나는 몇 가지 퍼즐을 풀어야 했습니다. 퍼즐을 풀 때마다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점수를 얻었어요. 첫 번째 과제는 두 그림의 다른 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몇 초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종이에 낙서한 흔적이 없어요. 다음 도전에서 조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두 토끼의 차이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조나를 도와주세요. 네, 처음부터 헬멧이었어요. 다나는 월요일에 열리는 대회를 준비하는 수영 챔피언입니다. 시합 24시간 전, 다나가 사라집니다. 아무도 다나를 찾을 수 없어요. 다나의 어머니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죄 수사를 요청하고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찾습니다. 모두 수영선수들입니다. 한나는 마지막 연습 이후 다나와 연락이 끊겼다고 말합니다. 애슐리는 토요일에 다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지만 다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머리를 손질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설명합니다. 멜라니는 전날 밤 다나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다나가 경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수영선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확실히 애슐리예요. 수영선수가 수영 경기 전에 머리 손질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젖을 테니까요. 다니엘은 대형 유람선의 선원입니다. 어느 날 선장은 그에게 배의 가장 낮은 갑판으로 가서 보급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사다리가 부러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선체에 구멍이 났고 아래쪽 갑판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니엘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구명조끼를 입고 아래쪽 갑판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위쪽으로 떠오른 다음 다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가 타이타닉처럼 침몰하지 않는다면요. 아멜리는 할머니의 옷장을 둘러보다가 놀라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타임머신이었어요. 아멜리는 날짜를 16세기로 설정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루 종일 지역 시장을 둘러보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아멜리를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녀가 시간 여행자라는 걸 안다고 말했어요. 그는 아멜리를 지하실에 가두고 타임머신을 숨긴 곳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멜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아멜리는 지하실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멜리가 그 피아노를 이용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나요? 까다로운 문제지만 올바른 키를 찾을 때까지 계속 연주해야 합니다. 모험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배낭을 챙겨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하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첫 하이킹이었기 때문에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은 하루 동안만 버틸 수 있었고 리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네 가지 물 공급원이 있습니다. 연못, 호수, 수분이 많은 선인장, 시냇물입니다. 어느 곳에서 물을 마셔야 할까요?
대부분의 선인장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멀리하세요. 연못과 호수의 물은 고인물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물질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물만 남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밤이 꽤 늦었는데 숲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에 GPS가 작동하지 않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북쪽, 남쪽, 서쪽, 동쪽으로 이어지는 4개의 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블랙홀로 연결됩니다.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거대한 고래상어가 가득한 호수를 통과합니다. 동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분화구 크기의 구멍을 통과합니다. 서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늘 높이 솟은 산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남쪽으로 향해야 해요. 고래상어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호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래상어는 바다 생물이니까요. 해리는 지난 2주간 이집트에서 고대 피라미드를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고고학자인 그는 미라의 역사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을 찾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중 한 곳에서 비밀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의 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답을 맞히면 고대의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바로 그 아래에서 해리는 수수께끼를 발견했어요. 다음 내 입에서 나올 대답은 천 조각으로 쌓인 생물이어야 한다. 해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미라, 미라라는 단어만 말하면 돼요. 톰은 감옥 바닥에 긴 터널을 파서 탈옥했습니다. 그는 지하 터널을 3시간 동안 기어다니다가 메인 터널이 3개의 작은 터널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터널은 불이 났어요. 두 번째 터널에는 독사의 둥지가 있었고 세 번째 터널에는 폭발물이 가득했습니다. 톰이 탈옥을 계속하려면 어느 터널로 들어가야 할까요? 불이 있는 터널을 선택해야 해요. 땅의 흙으로 불을 끄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에라는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에 가고 싶었지만 티켓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콘테스트를 열고 우승자에게 공연 티켓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수께끼의 정답만 맞추면 돼요. 시에라는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고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밤 난 할 일을 지시받고 매일 아침 지시받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꾸지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시에라가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답은 알람시계입니다. 딱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에이미는 외딴 섬에서 눈을 떴습니다.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았는데 허사였어요. 다음날 에이미는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찾던 중 찢어진 종이 3장을 발견했고 이를 이어붙여 하나의 종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찾은 모든 것을 합친 것 외에는 다른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 섬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까다로운 문제예요. 허사는 에이미가 섬에서 찾은 배의 이름이었어요. 발견한 찢어진 종이 조각은 지도였어요. 그 지도는 사람이 사는 가장 가까운 섬으로 그녀를 안내했고 배를 타고 섬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미라벨은 아버지의 델리에 들어가 샌드위치를 포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라벨은 오른쪽을 보았을 때 매우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거북이가 카운터 밑에 숨어 있었어요. 분명 이상한 일이에요.